무장경찰이 피켓을 든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양팔을 잡아 호송차로 끌고 갑니다. 뒤로는 한 무리의 경찰이 따라붙죠. 엄청난 흉악범이라도 체포한 것 마냥 말입니다. 지난 3월 1일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전쟁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의 한 가운데 바로 이 할머니. 올해 77살 옐레나 오시포바가 서 있었죠. 무장 경찰은 고령에 잘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를 이렇게 체포해 끌고 갔고, 이 장면이 전 세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할머니는 러시아의 양심으로 유명 인사가 됩니다. 알고 보니 오시포바 할머니는 지역 사회에 이름이 알려진 아티스트이자 사회 활동가였습니다. 할머니가 들고 있는 이 반점 피켓, 이것도 할머니가 직접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트스쿨을 졸업한 뒤 평생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다는 할머니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할 때도 홀로 반전 시위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자신의 몸보다 더 큰 그림을 들고 말입니다. 제목은 전쟁의 정당함을 믿지 말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레닌그라드 포위전에서 살아남은 기적의 생존자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900일 가까이 봉쇄됐던 레닌그라드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비극의 와중에 태어난 할머니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을 듣고는 사흘 동안이나 밥을 넘기지 못했다고 해요.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그림으로 표현했고 그걸 피켓으로 만들어 홀로 반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퇴직한 할머니는 월 9,000루블 정도의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13만 원쯤인데 각종 공과금을 빼고 나면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오시포바 할머니는 지금까지 그림을 한 점도 팔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신념을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왜 그림을 팔지 않냐고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죠. 눈물나게 멋진 대답입니다. 푸틴은 힘이 셉니다. 힘이 너무 세서 푸틴의 폭주를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오시포바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죠.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 밥을 넘기지 못하고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 듯 아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선한 이들의 진심이 모이면 푸틴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푸틴이 아니라 오시포바 할머니 같은 우리 주변의 작은 영웅들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작은 영웅에 등장하는 모든 사연들이 기적이고 작은 영웅이 만들어가는 기적에 KMIB 독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